쌈배한테 빌게요. 신바새끼님 감사합니다. 밥 먹자. 나 오늘 좀 밥 좀 먹고 싶네. 배고프네. 통을 많이 싸갖고 뭐 먹을 거 없을까? 자정식 자취생 식단 있고요. 자취생 식단? 네. 그게 뭐야? 뭐 스팸이다. 스팸. 뭐 너비안이나. 너비안. 뭐 떡갈비나. 떡갈비. 아니 뭐 미니 돈가스라. 미니 돈가스. 아니 뭐 비엔나 소세지라. 비엔나 소세지. 아니 뭐 계란 후라이라. 계란 후라이. 그 정도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먹자. 오뚜기 밥 큰 밥 하나에 계란 다섯 개, 후라이. 그러니까 준비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 큰 대접에다가 5개. 그러니까 밥 얹고 그 위에다 계란 후라이 5개. 그리고 참기름, 고추장,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 계란할 때 같이 좀 저기 해줘. 그렇게 해서 먹고 누렁이 식단 좋다. 누렁이 식단 가자. 계란절 도색이. 나처럼 먹는 사람 있어 혹시? 밥에다가 진짜 계란 후라이 다섯 개 때려넣고 참기름이랑 고추장 해갖고 그냥 그대로 비벼 먹는 사람 있어? 혹시 있어? 존나 담백하지 않아? 없어? 간장 계란밥 말고 그냥 진짜 간장 계란밥에서 간장 말고 고추장으로. 없어? 펭갈 고맙습니다. 존나 맛있지 않아? 나 그 고추장 먹으면 그 고소한 그 부드러운 밥을 엄청 좋아해 나는. 아 맛있겠다. 이미 부정맥으로 다 뒤졌다. 형님 솔직히 진짜 형 맛있게 드시는 거 인정합니다. 저는 따라서 먹습니다. 그럼 내가 좀 먹는 어떤 그런 식단으로 한번 나중에 먹방 한번 해볼게요. 진짜 오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특이하게 먹는 것들이 있으면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드셔봐. 예, 많이 맛본 놈이 안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드셔봐야 맛을 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닥쳐 먹고 또 식곤증 가서 방종한다고 하기만 할 것이 이 말. 방종 안 하는데 왜 자꾸 오늘 방종하네 어쩌네 하면서 말들이 많지 이렇게? 어제는 어쩔 수 없었고. 그럼 계란밥입니까? 어제는 어쩔 수 없었고. 돼지 새끼 왜 이렇게 거만해졌냐? 내가 뭘 했다고 거만했다고. 당이 빠이 올라서 졸리다 할 듯. 아니에요. 개돼지들아 흑수저 탓하지 말고 이를 초해라 부모 탓하지 말고. 코트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웃기웃 왜 그러시는 거죠? 코트 형 마음 약하신데 악마로 만들지 마세요. 그 밥 먹고 나서 힘차게 미스테리 한번 가겠습니다. 야무지게 갈게요. 오늘 그 백지영 선생님 그 백지영 선생님 거 한번 해볼게요. 준비해놓은 거 아니야? 백지영 거? 밥 처먹고 담배 피고 똥 싸고 온 다음 미스테리 잠깐 한 시간 깔짝이다 방종한다 하겠지 기웃기. 자두가님은 되게 부정적이신 분이다. 마음에 있는 그런 부정맥을 버리세요. 그러다 일찍 죽어요. 화가 많아서.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저처럼 인생을 예? 활기차고 즐겁게 예? 웃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 예? 펭가이 고맙습니다. 넌 실제로 부정맥이잖아. 아니야.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
깎는 방송까지 하는 거 맞지? 어? No. No.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아, 머리 기대된다. 처먹고 장수하고 싶은데 따로 비결이 있나요? 나처럼 처먹고 장수하고 싶다고. 너한테 배운 거야. 장수의 비결은 왜 내 닉네임 보고 우참했어? 어? 몰라? 장수의 비결은 제가 봤을 때 욕구 해소 같아요. 욕구를 항상 해소. 아 씨발. 진짜 백종원이 진짜 신세계이면서 진짜 맛있다고 한 음식이 계란밥에 고추장 플러스 케첩 섞어서 먹는 건데 한 번만 해주라 부탁이야. 저는 백종원 선생님 안 믿어요. 형은 평생 살게. 저만의 레시피가 있거든요. 자포. 네, 저는 안 믿어요. 백종원 선생님 뭐 아무리 맛있다 뭐 한다 해도 저만의 길을 갑니다. 네 얼굴이 안 기대되는데 머리가 기대가 됨. 머리 기대되는데요? 저는 현재 간호사입니다. 소식도 장수의 비결이고요. 그리고 부정맥에 대해서 모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부정맥 그립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또 본인이 또 너무 잘 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 하찮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형 백종원 레시피 몇 달 동안 님이 잘하는 분야가 있듯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님보다 잘 아는 분야가 또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아시겠죠? 근데 간호 조무사세요? 간호사분이세요? 부정맥 뭐 어쩌라고 때릴까? 형 나 33개월째 구독인데 구독하기 버서스 후원받기 뭐가 나어? 그냥 10만원 후원할 걸 그랬나? 한 방에 주는 것도 좋지. 오늘도 어제처럼 1시간 작단하고 1시간 노쇼하다가 똥 30분 싸고 미스터리 1시간 방귀 30분 뛰고 4시간만 채워서 방종해라. 방송을 그렇게 다 예상하시면 야 다 오늘 방송 다 봤네. 예 그리고 그냥 저기 주무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뭘 자꾸 똥 한 번 싸고 왔다고 그렇게 구박을 주십니까? 아니 똥 싸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럼 방송하다 의자에다 똥 쌉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제가 똥 싸고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냐고.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나도 사람이야 사람. 똥은 싸야 될 거 아니야. 돼지 락한 거. 예? 오늘 너무 갈구시니까요. 예, 오늘 너무 갈구시니까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화가 나네요. 예. 옷 또 찢어져. 아니 이거 스톤 아일랜드라서 옷 찢어요. 예, 이거는 스톤 아일랜드라 찢으면 안 돼요. 예. 사람은 똥을 30분씩 저 앉아 되려나. 오늘 모습이 좀 그 자체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스터리 하시나요? 오늘 미스터리 하시나요? 오늘 미스터리 하시. 합니다, 치치님. 페트병으로 머리 두드리는 건 왜 꽤냐? 페트병이 없어요. 옆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대가리 때려요? 그건 아니죠? 네. 이따가 미스터리 할 거고요. 오늘 방송 오래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당근 먹었어? 아니요, 당근 안 먹었어요. 집에 당근 다 먹었을 거예요, 제가. 아, 이거 찌지라고? 그럼 후원해 주세요. 저기 별풍선으로 메꾸게. 넣고 비벼도 맛있어. 아, 너 고추장에 밥에다가 참치 넣으면은 참치 냄새. 참치 냄새 때문에 냄새가 이상해져. 고추장이랑 참치는 안 맞아. 그거 참치 넣는 순간부터 맛이 이상해져. 진짜 그건 누렁이 밥이야. 레알. 먹어본 사람들 알 거야. 참치랑 고추장은 진짜 안 맞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파이팅. 아 알겠습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예. 이랑 커플티 아니었냐? 이거? 아니요. 당근 뒤로 먹었지? 아니요. 이거는 옛날 여자친구가 사준 옷이에요. 이 옷은 옛날 여자친구 사준 옷. 아마
전전전전전 네. 다섯 전 여자친구 사준 옷이에요. 네. 전전전전전 네. 매니저도 안 드려요. 매니저를 왜 하시려고 하세요? 왜 완장을 차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그분이 사줬던 명품들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죠. 예. 네. 넘어가시죠. 예. 네. 다섯 잔을 얼굴은 다 기억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몇 명 사귀었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솔직히 제 나이쯤 되면은 그래요. 얼굴은 기억해. 가끔 그리고 막 이제 연락이 오기는 와요. 오빠 복귀했어? 오빠 복귀 방송 잘 봤어. 근데 읽고 씹어요. 이제 그들이 저한테 왜 말을 거는지 모르겠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옛날 사귀었던 그런 정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나락 갔었을 때 그때는 연락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근데 복귀하고 나니까는 귀신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두 명 정도 연락이 왔는데 다 그냥 아예 그냥 안 했습니다. 답글을. 형, 근데 네. 얼굴 왜 시뻘개? 모르겠어요. 얼굴 왜 이렇게 시뻘가지? 피곤하면 그런가 봐요. 아, 말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들. 코스야, 너도 초등학생 때 화장실에서 똥 짜면 놀림 받았냐? 나는 화장실에 똥 짜서 놀림 받고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얼굴 빨개져 쪽팔려 죽고 싶더라. 그래서 저는 집 가면서 그냥 바지에 똥 쌌어요. 가오가 생명이었어서. 초등학교 때 누가 똥 싼다 그러면 야, 똥 싼다! 그러면 애들 다 몰려와가지고 그냥 그런 거지. 놀리고 그랬는데 전 그래서 바지에 쌌습니다. 예, 집에 가는 길에서 이제 바지에 싸고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 바지에 싸죠. 예. 가오가 죽느니 차라리 바지에 똥을 싸겠다라는 말인데 저 중학교 때까지 바지에 똥 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네요. 학교 뒤로 넘어가는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존나 축지법 아저씨 마냥 예 가다가 나중에 힘 풀려갖고 똥 싸버렸어요 바지. 근데 왜 이런 더럽고 수치스러운 얘기하면은 주작이란 얘기 안 하고 아까 뭐 우리 엄마 노래방 와가지고 가오 잡던 중고등학생 애들 팼던 그 얘기는 주작이라 그러고 이렇게 선택적의 그 주작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럽고 나쁘고 찌질하고 역겨운 건 다 니 썰이 맞을 거야. 그러나 참 학교에서 똥 싸면 불법임? 거의 매국노죠. 학교에서 똥 싸면 매국노였어 옛날에. 왜 그거 갖다 놀렸는지 몰라. 어린 놈 새끼들이. 엄청 놀렸었던 것 같아. 지금 와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이야기. 야, 너 똥 싸러 가? 야, 너 똥 싸러 가냐? 나 똥 마루 똥 싸러 가는데? 왜? 똥 싸면 안 돼? 똥 싸라고만 더 화장실인데 왜 똥 싸면 안 되냐?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애들한테서 좀 뭐 약간 되게 멋있어 당당해 이러면서 여자애들도 좋아했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그랬는지 몰라. 중딩 때 코트 닮은 색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재수 없었음. 지금도 재수 없을 텐데 왜 보세요? 재수 없었는데 저를 보면 재수가 없을 텐데 왜 보시는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도 낮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키우 저도 중학교 때까지 똥 절대 학교에서 안 쌌으니. 그래 다 똑같았지 뭐. 예. 근데 좀 장문이 좀 심하시네. 꼽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씹선비 같으세요. 간호사시라고 하셨는데 예. 여성분 맞으세요?
아, 야, 아우 냄새 좋다. 존나 맛있겠다. 형 오늘 할 거 없으면 개미나 길게 해줘임. 일단은 밥 먹고 저거 하고 나서 저 뭐냐 저 미스테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예. 야 키우 키우 저기 봐 네 남친 똥 싸러 간다 키우 키우. 참치 안 넣어도 되죠? 어 참치 넣으면 안 돼. 냄새 이상해져. Holy shit. 야 저 뭐 그런 거 없냐 저? 어떤 거야? 저 놀 거. 네, 영포에 좀 돌아봤다. 어. 쿠미 새끼 영주네. 어. 참기름 많이 넣었어? 네, 좀 넣었어요. 와, 맛있겠다. 난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집에 뭐 냉장고 열어보고 뭐 하고 했는데도 라면 끓이기도 귀찮고 뭐 하고 할 때는 진짜 계란 후라이 다섯 개 그리고 오뚜기 큰 밥 하나. 그리고 크게 고추장 한 큰술 그 다음에 아낌없이 넣는 이 저 참기름 예 이 계란 다섯 개예요. 밥 반 계란 반 이런 느낌으로다가 예 졸라 맛있습니다. 좀 글 긁는 소리 살짝 나도 이해해 주세요. 아 이거 맛있어. 난 이게 참 좋아. 감요 먹는 걸로 제가 고함께 뭐라 분수를 두겠습니까? 국 어디 갔냐? 국? 국이 있으면 좋을 텐데 국이 필요 없어. 자꾸 긁어서 죄송해요. 최대한 안 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런 거 먹을 때 나무수저로 먹으면 안 돼.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게임 방송 할 때 와셨던 분인데 요즘 자주 뵙네요. 매일 보시나 봐요. 예, 제 방송이 어떻게 좀 저기 좀 맞으셨어요? 본인 성향에?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뭘 찢어? 참기름 좀 더 넣고 열무 김치 넣자. 어떻게 알았어? 참기름 더 필요한 거? 참기름 좀 더 줘라. 똥 먹는데 밥 얘기하지 마라. 다른 방보다 자극적이기는 하지. 내 방송이 자극적이라고? 개소리하고 있네. 우리 방송처럼 짜임새 있고 우리 방송처럼 어? 클린하고 어? 우리 방송처럼 저 뭐야 정책성 분명한 방송이 어딨어? 저기 랄프야 다시다 좀 갖고 와봐. 꿀팁만 알려드릴게. 자 꿀팁만 알려드릴게요. 물음표 하지 말고 다시다에 대한 그걸 깨. 다시다에 대한 그 편견을 깨. 물음표 할 거란 걸 알아. 근데 어디 국가 대회 나가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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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설탕 아니지? 네. 가자. 그래. 뭐 와 저게 사람이야? 저딴 걸 처먹어? 어? 등신이야 새끼? 뭐 지금 병신 새끼 아니야? 아니 국에다 넣는 다시다를 밥에다 쳐넣어? 이상한 새끼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다시다에 대한 편견을 내가 버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하는 레시피 그대로 따라해서 먹어봐. 먹어보면 아 이 새끼 진짜 뭐 아는 새끼네.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맛있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대알 먹어봐. 먹어봐. 나 믿고 먹어봐. 진짜로 나 이상한 입맛 절대 아니야. 나 믿고 먹어봐. 계란 다섯 개 오뚜기 큰 밥 하나 큰 고추장 한 큰술 예 그리고 아낌없이 넣는 참기름. 자 이제 먹어보자. 야무지게 비볐다. 이거 김 드릴까요? 아 김 아이 노노노노 맛이 있을까 없을까. 미쳤지 이건. 맛이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맛있지.
건강보단 방송이 우선입니다를 여기서 보내. 하, 하이, 어. 보통 일반인들은 맛있다 해도 절대 그렇게 안 먹어요. 병신 한심한 새끼 쥐약 처먹은 새끼 마세다가 수명 댕겨서 스노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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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뭘 그리 많이 넣는 거야? 형 죽고 싶은 거야?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이 정도면 뒤지기 위해 처먹는 게 아닐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먹는 건 개돼지들 말 듣는 게 맛보장 돼지랑 괜히 아 진짜 아니거든. 먹어봐. 먹어보고 나서 나중에 카페에다가 올려. 아 형님 진짜 뭔 맛을 아시는 분이네요. 다시다 생각도 못했는데 존나 맛있네요. 독설이 슬슬 올라오시는 거 보니 흐뭇합니다. 맛있다. 강입하기 전에 신골 딱 삼키는 거 봐 미친놈. 여기 케첩을 왜 넣어? 계란 다섯 살부터 잘못된 식습관. 밥이랑 케첩은 안 맞아. 코드 형 보고 저 레시피 그대로 따라했다가 아빠가 너 이러려고 나 혼당했냐고 했어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병신 새끼. 이거 병신 새끼 아니야? 개소리 하고 있어. 아 맛있다. 보통 비빔밥에 여러분 계란 몇 개 넣어요? 김가루 왜 안 뿌려 먹어? 간장 계란밥 할 때 계란 몇 개 넣어? 여러분 솔직한 말로. 간장 계란밥 할 때 계란 몇 개 넣어요? 와, 두 개. 무슨 맛으로 먹어? 계란 다섯 개는 넣어야지. 무조건 기본 네 개는 이상은 들어가야 그래야 진짜 맛있어요. 밥 반 계란 반. 그런 느낌으로다가 꼭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빙어 다섯 개 넣어 먹지요. 정찬성 형님이 요즘 좀비 트리파에서 유튜브 찍는데 인천 싸움장 찾고 있더라. 어느 시청자 운봉공고 윤태훈이라고 해서 너 찾고 이더라. 길 다니면서 조심해라. 강냉이 뽑는다더라. 참 재밌다. 참 재밌어. 비영신 새끼. 야 인천짱이 성명중이지 뭔 윤태훈이냐. 난 짱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어. 인천짱 성명중 맞아요. 명준이랑 다이다이 뜨기 vs 그분이랑 다시 만나기. 가볍게 무시. 카페 글 작성 언제부터 되는 거냐? 씨발 개돼지로 나와? 아 그거 30번 아 그 18번 찍어야 돼. 출석 체크 18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이번 코인은 계란 30분에 코인이야? 한 번. 지금이야? 아 30분 맞냐 랄프야? 지금 넣으면 돼? 네 출석 30분에 한 번이고 30분 곱하기 18 해봐요. 그러면 하루만에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입만 하면은 모든 글을 다 볼 수 있어요. 댓글이나 글을 못 쓸 뿐이지. 고독한 쌈개 진짜 믿었는데. 아, 저 나 옛날에 내가 쌈 잘한다고 더 믿었어? 손가락질 좀 제대로 해. 뒷단동 돼지 새끼야. 형님 방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뒤져요. 코트 너 인천짱 맞는데 시일 봐라. 좀 치는데? 나 인천짱 맞다고 내가? 내가 뭐 인천짱이야?
나 인천에 산 지 얼마 안 됐어. 무슨 사람들 인천 하면 나를 떠올리더라고. 왜 내가 인천 하면은 그 인천을 상징하는 사람이 돼버렸지? BJ 중에서. 계란 4개 콜레스테롤 수치 시골의 소시지 탄 것 발암 물질 최고의 조합이다. 아 인천 나올 아 인천 돼지. 저는 싸움을 못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주먹이 운다 나가가지고 두드러 맞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진짜 찐으로 막 얘기했잖아. 나 론다 로우지 이긴다고. 근데 주먹이 운다 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싸움 존나 못해요. 싸움 못합니다. 너가 예전부터 성지고 고독한 삼계 썰풀고 나무 위키에도 서열 순위 글 올라가 있었음. 옛날에 가오를 많이 닦긴 했지. 서명준이랑 싸워서 이긴 거 봤는데 코트 시일 봐라. 아 진짜로요? 근데 사실 그래도 그분은 이기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고요. 이세지 아이 아프리카의 부배 다뱃네 노래하는 부배로 닉 바꾸자. 구글에 무슨 목욕탕에서 싸움 썰 뜨던데 히읗히읗. 몰라 그 어떤 미친 새끼가 나 무슨 윤태훈 니네 윤태훈 전설 싸움 윤태훈 아니야 니네? 니네 화곡동의 전설 인천의 전설 윤태훈 아니야 너네? 윤태훈이 어떤 놈인지 아냐 너네? 이러면서 막 글 쓴 거지 옛날에. 싸움 얘기하니까 중학교 때 갑질 당했던 거 생각하니까 족같네. 디아블로2를 했었어. 그 당시 이제 메추리라고 그래가지고 템 이름에다가 영어로 나오니까 템 이름이니까 한국식으로 이름 바꿔갖고 하는 걸 이제 했었는데 내가 매일같이 디아블로를 하다가 메추리를 먹은 거야. 그것도 어떻게 먹었냐, PK 뜨는 방이 있어. 서로 싸우는 방인데 시체에다가 이제 템을 존나 뿌려놔. 그럼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템창이 어느정도 한정돼 있어갖고 시체를 클릭하다가 잘못 모르고 내가 떨구는 템을 먹고 그걸 누가 죽여버린 거야. 그걸 시폭이라 그래. 시폭. 그 시체가 폭발했고 딱 터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떨어진 템을 먹은 거지. 어떻게 보면 조선족식으로 템을 구한 거야. 남들처럼 사냥해서 하는 게 아니라 PK방마다 들어가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활을 구해가지고 엄청 스펙업을 했어. 같은 반에 짱이 있었어. 이제 중학교 짱. 그래가지고 그 짱이 저 뭐야 내가 먹었단 사실 알고 나서 같이 쩔을 해줬어. 그리고 내가 키워줬어. 같이 사냥터 다니면서 키워주고 쩔을 해준 거지. 그러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친해지고. 그래서 난 솔직히 속으로 아 씨발 게임으로 이렇게 짱이랑 친해지니까 존나 편하네. 응? 학교 올라갈 때도 얘가 어깨 동무해주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뭔가 가오가 사네. 그 짱 옆에 붙어갖고 이렇게 약간 기생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좀 좋더라. 그래가지고 항상 학교 끝나고 나면은 같이 게임하고 그랬었는데 걔가 이제 기웃 누가 노이랑 친하게 지내노 역으로 시폭당해갖고 지가 템을 다 잃은 거야. 템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없는 부위가 몇 부위 있었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터진 걸 보고 PC방에서 내가 웃었어. 그냥 웃었는데 표정이 이상하지더라고.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내가 웃으니까 같이 웃더라고. 템을 달래 나한테 잠깐 쓰겠다고. 싫다 그랬어. 내가 어렵게 구한 매출이니까. 아 싫어. 아 됐어. 네가 죽었잖아. 네가 죽었는데 나한테 달라 그래. 그건 아니지. 같이 하자. 창고에 있는 거. 또 한 시간 채우라 하네 맞지. 창고에 있는 거 줄게. 그래가 창고 있는 거를 꼈어. 걔가.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다음날 학교 갔는데 맞았어 걔한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걔한테 맞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웃었다고 재수없게 맞았어. 아직도 왜 맞은지를 모르겠어. 맞았어. 대가리 쳐맞고 애들 다 보는 데서 뒤에 이렇게 그 사물함 있는 데서 밀치고 그래서 바지에 똥 싼 거냐? 뺨 때리더라고.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아 재수없게 웃잖아 씨발놈이 이러더라고 나를 보고 뺨 부여잡고 이렇게 있는데 족같더라 진짜 흑화해가지고 정말 학교 불지르고 싶었어 그랬던 썰이 있었어 절대 어떻게 뭐 사실은 네 얼굴로 웃으면 내가 새로 때렸다 신년아 왜 맞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억울하지 그런 그 맞은 기억은 평생 남거든 족같은 기억이 많지 그 중학교 때 나 존나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진현이 만나러 목포 갔었잖아 목포 갔는데 이제 술을 먹었어 술 먹으러 술집을 갔어 갔는데 야 땡땡이 온다는데 태훈아 불러 상관없어 어차피 옛날 기억 옛날 기억이고 사실 나이 먹고 뭐 주먹이 무슨 소용이야 주먹이나 이런 물리적인 힘은 우리 어렸을 때나 통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나이 먹고 나면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힘인 거잖아 불렀어 왔어 변한 게 하나도 없대 이제 걔 좀 술 취해가지고 왔어 술 취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름이 호철이라 그래 호철이 속으로 좋은 날 쫄아놓고 키우키우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딱 이러는다 그러면서 아 악마 호철이 왔다잉 태훈아 오랜만이다 이러고 딱 앉더라고 난 이제 속으로 이제 뿅신 이러고 그냥 그래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술 먹고 그랬었어 그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아직 그때 그 어렸을 때 응어리가 아직 안 풀어지더라고 둘 다 서로 약간 좀 서로 경계하고 분위기 족같았었어 술 먹을 때 그랬었어 안마 호철이 왔다잉 대훈아 안마 호철이? 안마? 나 안마? 나 안마 네가 호철이? 방송에서 내 욕한 것도 봤어야 응? 그러더라고 내가 방송에서 욕했거든 목포가 내가 고향이니까 웃으면서 담으면서 그랬냐? 여기 그랬지 근데 들어올 때 약간 모습이 그 중학교 때 PTSD가 떠오르더라고 이거도 악마 호철이 왔다 야 이 시발 개가 틀려나 우리 태훈이 왜 팬노 계란 다섯 개 비벼 먹는 윤태훈 때리지 마라 호철 씨 방구너나 왜 내가 짜증이 났냐면은 그때 이제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했어 내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옛날에 진짜 오랜만에 친구를 10년 만에 만나서 도대체 얼마나 잡은 거야? 진현이 내 친구 있잖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친구 그래서 걔랑 제일 친했으니까 난 친구라고는 걔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목포를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진짜 아 목포가 아니라 진현이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동창들 다 단톡 있으니까 그걸 초대해줄게. 그래. 내가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들어갔어. 들어가갖고 있는데 애들이 막 반겨줘. 오 태훈이 오랜만이다. 야 잘 지내냐? 나 네 방송 잘 봤어야? 하면서 야 네 요즘 잘 나가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아, 나 오랜만이다 얘들아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아이고 그래 누구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는데 그 호철이란 놈이 갑자기 태훈아 미안한데 좀 나가줘야 할 것 같다 가만히 보고 있었어 왜 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애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동창이라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나가줘야 할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너 나랑 아무런 감정 없는 어떤 여자애가 그 동창 여자애가 한 명이 나가버려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불청객인가? 왜 나한테 지랄이지? 그래가지고 나갔다? 근데 기분이 되게 더럽더라고
기분이 되게 더럽다고. 내가 뭐 초대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야, 이거 진현이가 초대해준 거고 내가 초대해달라는 쪽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뭐 불청객인 것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아, 니네 아직도 머리가 안 컸냐? 니네 아직도 애야? 니네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하냐?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어? 어른 돼서도 나이 처먹고도 다들 그러고 사는 거 보니까 참 꼴같지 않다. 야, 됐다. 필요 없다. 이러고 이제 진현이한테 내가 엄청 뭐라고 했지. 야, 이런 데 왜 나를 초대하냐?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냐?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아, 냅둬버려 그냥. 진현이가 중간에서 꿀잼각 보고 싶어. 아, 자, 원래 그러잖아. 호철이가 원래 그러잖아. 아, 냅둬버려. 이러는데 속으로는 진현이도 족같더라고. 어. 그랬었어. 호철이 지금 잘복은 못 갚아서 딸매 중. 고철이 시공강면 감기 우리 공항을 건드려? 아, 근데 술 먹고 풀었어. 우리 금쪽이가 채팅방에서 왕따 당해서 많이 속상했구나. 호철아 진짜 대처 맞고 싶냐? 시발 새끼야 딸 치지 마라. 손 내려놔. 지는 철 들어서 무면허로 운전했냐? 근데 호철이가 너 팬 건 이해되긴 해. 호철 개의 시구방면아 함뿔까. 호철아 무면 맞는다 비용실려나. 귀엽다 내내. 나 어렸을 때 맞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야 씨발 새끼야 어떤 새끼야 우리 태훈이 형 우리 태훈이 형 떼어서 씨발 한 번만 나오면 나 죽여버려. 나 호철이 씨발 놈아. 든든하다. 참 힘이 된다 얘들아. 어, 힘이 돼. 고맙다. 호철이 지금 이 불쌍하네. 속도원에서 여자 앞이라고 가오 잡는 새끼들이랑 똑같이 행동한 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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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호철 개이 겁나는 딸배 난폭 운전 디귿 디귿. 호철아 사람 새기면 인간적으로 팬더 입은 새라 시골 새야. 그래 하지 마. 고황상이 뭐라든 난 언제나 우리 고황상 편. 다 철없을 때 이야기고 그런 거지 뭐. 호트는 우리만 뵐 수 있다 호철 개이야. 호철이 물방개 대가리려나? 지금 이마트에 분이 내일로 나와라. 다음에 날아가면 호철이한테 맞는 영상 올리면 극락이다. 그리고 진짜 또 어이없이 또 한 대 맞았던 기억이 나네. 오락실 있었어. 학교 끝나고 오락실에서 이제 게임을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직접 뭐라고 타다가 학교에서 진짜 좀 이제 삭발하고 굉장히 무서웠던 애가 있었어. 그게 대철이라 그렇게 대철이. 대철이 갑자기 나와버래. 그냥 친구의 친구라서 친구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그냥 그런 친구 있잖아. 친구의 친구. 나랑 친구는 아닌데 내 친구의 친구라서 어 오랜만이다. 나중에 밥 먹자. 어디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아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갖고 불러. 이 새끼는 뭐 맨날 차만 놓고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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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나갔어. 나갔는데 학교에 이제 그 같은 반에 있는 여자의 일진. 일진. 걔 이름을 흑녀라고 할게. 흑녀. 별명을. 별명이 흑녀에 맞았어. 왜냐면 얼굴이 엄청 새카맣고 진짜 약간 흑인 달리기 선수 느낌이 좀 났던 애야. 흑녀. 근데 걔가 여자애들 사이에서 짱이었어. 왜냐면 빠꾸가 성격이 빠꾸가 없고 욕도 엄청 잘하면서 깡따구도 있거든. 말랐는데 그런 스타일이야. 성격 존나 더러워 보이는. 걔들 좋아한대. 대철이 가갖고 야 얘가 니 좋아한다는디 응? 니 불러달라 그래갖고 니 저기 불러줬어야 얘기하는 거라서 아 그래? 진짜? 아 근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솔직히 친구의 친구지만 약간 포스 있는 친구라서 약간 그 앞에서 뭔가 어떤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때부터 약간 뭐 좀 진짜 무슨 약간 틱 같은 게 막 온다 그래야 되나? 어 괜히 그냥 그 얼굴도 빨개지고 막 좀 창피하고 그런데 그럼 둘이서 얘기하기 놔두면 되잖아. 가운데서 이러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고 우리 둘을 지켜보고 있고 둘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가 빠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야, 뭐, 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난 이제 좀 바보 연기를 좀 했어. 무슨 상황인지 알지만 민망하니까. 받아줄까 말까 빨리 빨리 받아줄까요? 어? 아 장난치지 말고. 아 왜 그래? 진짜 니 좋아한다고야? 아 진짜로? 아 왜 그러지? 뭐 장난하는 거야? 왜 그래 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라 빨리 대답해. 시발랑 빨리 대답해. 하면서 빵 뺨을 빡 때리는 거야. 그냥 뺨을 맞고 나서 딱 하고 나서 이러고 있었어. 걔는 여자애는 와가지고 말리고 왜 그래? 야 대체로 왜 그래 갑자기? 아 씨발람이 답답하잖아. 빨리 얘기하든가. 바빠 죽겠는데. 그럼 네가 빠지면 돼 이 개새끼야. 나 그때 맞았다고 생각해. 아직도 열받네. 뺨을 맞았는데 아, 너무 진짜 개 짜증나더라고. 근데 뭐 솔직히 친구의 친구인데 좀 포스 있는 친구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뺨 부여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애가 말리고 아 그냥 잠깐 와봐 빨리. 아, 야 태연아 빨리 들어가. 태연아 나중에 얘기하자. 빨리 들어가. 이러고 나 이제 들어가고 둘이서 따로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난 집으로 가는데 볼에 뺨이 빨개 있어.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니 뭐 감기 걸렸냐? 감기 걸렸어? 너 뭐 뺨이 빨갛다? 대철이 어. 이 씨발 시끼야 와. 너 니스 맞았냐? 아 뭘 맞아 엄마. 밖에 추워서 그런갑지. 이러면서 그냥 괜히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방 안에 공기가 그 적막함 X같더라 진짜. 내가 중학교 때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 씨발 새끼들. 속보 대철게이 호철게이랑 딸배 두고 니다 호들짝. 대철씨 호철씨 지금 태웁니다. 주먹이 고파요 도와주세요. 근데 나 어렸을 때 애들 괴롭히던 애들도 나이 먹고 마주치면 사과하더라. 커서 정신 차리는 놈들도 많음. 정신 안 차리고 미친놈이 오자마자 호철이 대철이 지금 보고 있냐? 야라이 늦다고 없느려나? 이런 하나님의 실수. 악마 호철이 왔다. 오랜만이다. 아, 나이를 처먹고도 바뀌는 게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너의 캐릭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대철이 좌표 어딥니까 형님? 너 한 번만 더 숟가락으로 그릇 긁으면 악마 호철이 부른다. 야 호철이 대철이 니들이 덜 패서 애가 하는 짓 봐라. 그런 환경들이 겹쳐져서 이런 악마가 탄생했구나. 밥이나 먹자. 악마 호철게이 분노의 영동고속도로 오토바이로 질주 중 디귿디귿. 나이 30 중반에 중학교 때 맞은 썰이나 풀고 전 철이 절대 안 드나봐요. 예. 철이랑 고철이 둘이서 곱창집 하나 내면 잘 되긴 하겠노. 대철아 호철아 딱 보니까 너네도 아직 아다 안 된 거 같은데 사람색이면 태훈이랑 같이 마방이나 다녀와. 그만해라. 고철 대철 수바론들아 이런 괴물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리고 반반 시켰는데 양념 묻혀서 오는데 걸리면 뒤진다. 그만해요.
가마진 썰 풀고 밥 먹는 거 왜 이렇게 짠하냐. 지는 신나게 썰 풀어놓고 그만해요. 호주야 그럼 그날 술 먹고 호철이랑 건너갔냐? 윤태훈 욕하고 때릴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우리 거야. 우리 인형이야. 우리 원숭이야. 형님 대리 만족 감사합니다. 우리 원숭이. 원숭이 아니고 돼지다. 아우 배부르다. 아우 잘 먹었다. 니네도 밥 좀 먹어라. 흠아. 네? 그 앞으로 소세지 그 저기 튀길 때 네.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뭐 칼집 내고 그러지 마. 네, 알겠습니다. 좋긴 했어. 말 안 해도 네? 바로 가자. 아니 아니야. 네. 잠사 가야지 개돼지려나. 해줘도 지랄이 아니라 귀찮잖아. 그렇게 족밥 태훈이 때린 철규호나 이미 다 풀어놓고 통수치고 시청자한테 욕먹게 만드는 태훈이나 어휴. 어우 명상에 잡수 붙겠다 이도야지 새끼야. 어우 왜 불러.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오지게 쳐맞았으면 한 번쯤은 복수하지 그랬냐. 맞기만 한 거임. 유유. 그래서 방송으로 잘 됐잖아.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니야? 나중에 나이 먹고 제일 복수하는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왜 이렇게 뚱뚱한 DJ는 어릴 때 다쳐 맞았어. 근데 나락 같지. 솔직히 애들이 욕해줘서 시원하다 이응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담배 하나 피고 담컨 가자. 방송에서 또 자기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 얘기해. 도와가지고 일 한 개도 안 박히죠? 그래서 그 흥냐랑 어떻게 됐냐고? 깨졌지. 뭐 그냥 그 이후로 그냥 말도 안 했지. 이상하잖아. 그때 나한테 했던 고백 진짜야? 이럴 수도 없고. 나도 싫었고. 존나 못생겼었어. 걔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침팬치가 생겼었어. 입툭 뒤에다가 성격도 싸납고. 가톡 왔나 보다 개쫄한 놈. 담배 하나 야 담배 나 화장실 놔둬 갔나 보다 미안하다. 목포의 최고의 아웃포스는 박나래 누나. 예. 제 친구의 친누나예요. 박나래 누나. 그 다음 아웃풋이 바로 저죠. 시옷비읍 왜 나만 때려? 왜 나한테만 이래? 아 목포의 최고의 아웃풋은 사실 김대중 선생님이 맞다. 김대중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나래 그 다음에 이제 윤태훈 노래하는 코트가 있겠죠. 아직까진 그래도 중학생들은 나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목포에서 음식점에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도 어른들 많이 이제 그 좀 성인들이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모교 찾아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야 니네 여기 학생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게 이제 날 알아봤다는 거지. 그때 이제 복귀를 하지 않았으니까. 남진 선생님도 목포야? 목포 명물이 많네. 자 아무튼 쌈배 한 대 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뭔지 새끼가 어떻게 말을 하지?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전에 해외 체류 중이에요. 여기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예, 네, 오전입니다. 와, 그럼 묻혀라. 아, 고맙습니다. 에휴, 시발 새끼. 예. 뒤에 배경 진짜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갖고 그럴 때마다 해외 있다 그래. 인가 헷갈린 거 아닐까? 뒤에 이 배경이 어울리게 구하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 빨간 조명 가자. 기웃 기웃 싫은데요? 기웃 기웃. 홍등가의 윤태훈의 조합. 진짜 해외인 줄. 크로마키가 좀 잘 됐죠. 네. 담배 좀 끊어라 시골놈아. 못 끊어요. 이제는 못 끊어. 응디시티. 와, 이제 3시네. 와, 시간 빨리 가네. 방송 켠지 벌써 4시간 됐어요. 코로나 16만 명이라고? 엊그저께 한 10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늘어났어요? 오미크론이 진짜 감기이긴 한가 봐. 4시에 또 방종각 잡겠네. No. 오늘은 5시에 방종할 거예요. 미스테리 내놓으라고 시도박 원숭이려나. 아,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무조건 5시간 이상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팀 게임도 할 거지 형? 아, 또 100개. 아,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오늘은 6시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프닝 때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6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7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시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아, 좋게 풀었다네. 그 개구리 사건, 예, 콧박이 고소 사건. 고소한 줄 몰랐다. 방송 보고 한남분한테 전화해서 서로 좋게 좋게 끝냈으니 걱정 마. 이러고 왔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풀어라. 왜 팬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그러냐. 나도 니네한테, 나도 니네 고소 안 하는데. 너네 고소하고 싶어. 응? 너네 고소하고 싶다고. 또 있네. 코트님 게시글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올립니다. 착한 척은 안 하고 저도 진짜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요건 안 했지만 상대 비하한 건 맞아요. 서로 쌍방이에요. 발신자한테 통화가 와서 받았더니 개구리더라고요. 서로 야근도 하면서 방송 보는 팬으로 서로 이해하기로 하고 고수 취하기로 했습니다. 자잘못이 누군지 떠나서 카페 쓸데없는 글 올리면서 물 흘린 점 죄송합니다. 아이고 착해라. 우리 콧박이들 너무 착해요. 잘했어 잘했어. 잘 풀었어. 그리고 고소하고 그러냐 남자 새끼들이. 안 그러냐? 나도 12년 동안 방송하면 단 한 명 고소했다. 명예훼손 이런 걸로는 고소 안 했어. 한 번도. 커뮤니티도 진짜로.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 미스테리 이제 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고 일단 전할 건 전해 둘 다 전해. 네. 아이 뭘 전해. 됐어. 카페에서 싸우지는 마세요. 예. 코트야 이젠 좀 사람답게 살자. 분노의 코순개의 시청자를 상대로 고소장 입결 키우. 자, 미스테리 이제 또 오랜만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